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문당 보훈철학 원장 역술가 보훈도사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상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될 사람이 따로 있는데요.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명절이면 차례를 공경스레 이렇게 모셔왔지만 지금은 명절 혹은 제사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겼으니 차례나 제사 때마다 들려오는 불만은 어느 특별한 가정 이야기로만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옛 우리네 선조들은 제사를 지내임으로써 조상에게 감사하고 가족 간의 사랑을 다하여 조상의 길을 기리곤 했는데요. 요즘은 그런 풍습은 그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놈의 조상까지 제사를 지내야 하냐고 제사를 둘러싸고 불화와 반목이 십사이는 가정이 적지 않은데요. 평생을 오손도손 살아가야 할 부부가 이 제사로 인해서 이혼을 한다라든가 형제간의 불화와 발단이 된다면은 이 제사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돌아가신 조상이나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야 할까요? 제사 안 지내면 안 되는 걸까요? 우리의 선조들은 유교적 제례 행위로서 기본적으로 4대 봉사라고 하여 제주의 부모, 조부, 증조부, 고조부까지 4대까지 제사를 지내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종교 때문에 명절에 많은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는 데 많이 있잖아요. 이는 어느 신이나 어느 종교 지도자라도 원하는 바는 아닐 텐데 말이죠. 절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제사 음식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렇게 고민하는 가정은 제사가 매우 불편하기 짝이 없을 텐데요. 더더욱 제사가 많은 집안은 부부 싸움이나 분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들은 절대로 조상을 추모하는 마음과 살아있는 가족 간의 우위를 앞세워야 할 제사가 집안의 화목을 다지는 행사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팍팍한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또 노동 부담까지 가중시킨다면서 부모님 기일을 안 챙기고 내팽개쳐 두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조상떡을 못 본 사람들이나 조상 모신답시고 상차리고 절하고 있고 조상떡을 본 사람들은 그럴 시간에 해외여행 간다라는 이러한 신조어가 떠들고 있습니다. 세상 참 많이 바뀌었죠. 저 역시 이제 제례 문화도 바꾸어야 할 부분은 바뀌어야 한다고 이렇게 수없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삿날을 꼭 부모님이 세상 떠나기 전날 밤 늦게 준비해서 새벽에 그것도 음력만 고집을 해야 할 일일까요? 가족이 모이기 좋은 날을 택해서 함께 식사하며 조상을 추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것은 제 생각일까요? 부모가 가정을 잘 다스리고 경제력 등으로 권위가 서 있고 잘 돌아가는 집이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집은 지금도 제사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사 참석 안 하면 유산 못 받을까봐 자식이고 며느리고 다 참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그런 기대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제사 문화가 바뀌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보다 차리는 사람, 대부분 며느리가 차리죠. 이 제사를 차리는 사람의 희생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결혼을 한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가장 큰 불만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로 인해서 부부간 형제간에 이 불화가 생기게 되는 것도 현실이고요. 이제 세월이 바뀐 만큼 조상님들께서도 후손들의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마냥 제사밥 받아 드시고 싶어 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적어도 제사만큼은 지나간 시대의 잣대가 아니라 젊은 세대
세계와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더 이상 꼰대라는 말을 듣지 않고 살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사실 제사보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부모님의 말을 들어주고 잠시나마 함께 시간을 보내드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사랑하는 구독자님들은 며느리나 자식들이 명절이나 기제사로 인해서 마음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상님 부모님 제사를 지혜롭게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지루하지 않도록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식을 떠나 정성껏 모셔라입니다.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의 훈련과 후손과의 은밀한 교감 행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제사는 화려한 제물이나 격식보다는 모시는 이의 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사를 지낸 후 후손들이 맛있게 나누어 먹으면 조상님도 기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제사가 없었다면 헛수고나 헛돈이 들 일은 없겠습니다만 얼굴 붉혀가며 싸울 일도 아니죠. 뭐 제사 지내는데 이게 헛수고다 헛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해 없도록 하시고요. 명절이나 기일에 모여서 조상을 기리고 우애와 화목을 다지는 의미만 남겨놓고 제사라는 형식에 집착하지 않고 정성으로 모시는 것이 오히려 전통의 긍정적인 의의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 번째 는요 모두 참여하도록 합동 제사로 지내는 겁니다. 조상 제사는 합동 제사로 하되 가장 좋은 계절에 좋은 달에 또 가장 좋은 날로 정해서 형제를 비롯해 흩어진 가족들이 모두 참여하도록 하는 좋은 방편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고요. 세 번째,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살아있는 후손도 즐겁고 또 돌아가신 조상님도 편안한 좋은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는 시간은 모두가 참여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집안의 어른의 현명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합동제사를 할 때는 제삿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모이기 어려운 시간을 선택하지 말고 또 이렇게 자시해야 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이른 저녁 시간에 지내는 것이 제사 후 정리 문제라든가 그 다음날 출근 문제 또 밤늦게 귀가하는 문제 등 현대인에게 편리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네 번째로는 제발인데요. 제삿날 싸우지 마십시오. 제삿날 싸우려거든 이런 분들은 제사 지내지 마십시오. 목대에 핏줄 올려가면서 개성을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제삿날 싸우는 분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조상묘가 토지 개발업자에게 넘어가서 파헤쳐져 유골이 어디에 있든지 말든지 부모님이 기일이 언제이든 말든 나을 바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앞으로 제사를 지내지 말자 뭐 지내자 합치자 그대로 두자 갈등하면서 제사 때마다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네가 부모 재산 더 많이 가져갔느니 그러니까 더 잘해야 한다는 둥 장남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둥 이 오기를 부리면서 싸우는 분들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싸우면서 지내는 제사 그리고 차례상이라면 조상님들이 당장 집어치우라고 불호령을 내릴 것 같습니다. 조상님이 제사밥 얻어 드시려다가 체하고 목매여서 그냥 가실 것인데 무슨 놈의 그런 제사를 받으려고 조상님이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 제사 차라리 지내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 조상님이 복 주지 않습니다. 차라리 제사 때려 치우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살아생전에 효도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식을 이해하는 부모의 마음은 모두 같다 하지요. 오직 자식들 잘 되길 바라며 평생을 자식들에게 바치는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아직 부모님이 살아서 옆에 계신다면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한 번 더 찾아가 효도하십시오. 그래야 자식들도 따라서 배웁니다.
정말 공감가는 글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천지이신 하나 되어 인해일신 탄생하니 부생모유 그 은혜는 하늘같이 높건 많은 청춘남녀 많은데도 효자효부 드물구나. 출가하는 딸아이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결혼하는 아들네는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칭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의 앓는 소리 듣기 싫어 애면하네. 시끄러운 아이 소리 듣기 좋아 즐기면서 부모님이 말씀하면 잔소리라 관심 없네. 자녀들의 대소변은 손으로도 주무르나 부모님이 흘린 침은 더럽다고 멀리하네. 가자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모이에 고기 한 건 사올 줄은 모르도다. 개병 들어 쓰러지면 가축병원 데려가도 늙은 부모 병이 나면 노환이라 생각하네. 열 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열 자식은 한 부모를 하나같이 싫어하네. 자식이 위해 쓰는 돈은 한도 없이 쓰건만 부모 위해 쓰는 돈은 한두 푼도 아깝다네. 자식들을 데리고는 바깥 예식 자주 하나 늙은 부모 모시고는 예식 한번 힘들구나. 아들 있고 딸 있는데 양로원이 옛말인가. 늙은 것도 원통한데 천대받고 발세받네. 너도 늙은 부모 되면 예고지고 서를지라 살아생전 불효하고 죽고 나면 효자랄까. 애문 갚쳐 부고 내고 도문 받고 부고 받네. 그대 몸이 소중하던 부모 운덕 생각하고 내 부모가 소중하면 시부모도 소중하다. 부모님이 죽은 후에 효자라고 표분하네. 가신 후에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세. 생각하고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라. 어느 퇴직한 교장 선생님의 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